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어저께 제가 공작거미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호주에 있는 신기한 아주 그냥 보석과 같은 거미였는데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호주 특집, 네, 두 번째 호주의 생물 특집.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참 특이한 동물이 많죠. 여러분, 우리 유럽이라든지 남미 대륙 이쪽에 호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유대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에는 유대류가 있죠. 유대류가 번성을 했죠. 포유류와 유대류는 물론 조상은 같이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계통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류는. 그래서 유대라는 게 대가 주머니 대자를 써서 유대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물론 유대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양서류도 있고 호주에는 뭐 절지동물들 저기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거 특이한 다른 동물들 많지만 유대류도 굉장히 유대류가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되죠. 예를 들어서 캥거루 같은 건 여러분 주머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는 유대류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오리너구리 같이처럼 난생 포유류도 있어요. 그죠? 그 단공류라고 하는데 알을 낳아서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죠.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런 이상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호주는. 그죠? 그래서 호주는 뭐 생물학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호주의 생물들을 한번 토파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뭐 멸종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예. 짧은 얼굴 캥거루라고 하는 캥거루인데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죠? 예, 사람을 막 공격했다고 합니다. 지금 멸종된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해마 같은 것도 보세요. 야, 여러분, 진짜 이게 뭐, 산호에 숨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겠죠? 해마, 그쵸? 와, 보십시오. 이거 진짜 화려하네요. 위디 씨 드래곤즈라고 하네요. 해초 무슨 이런 해마, 그죠? 해마. 씨 드래곤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해마라고 그러지만. 예. 여기서는 해룡이라고 하네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 개인데요. 이건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호주 근처에 있는 섬인데, 크리스마스 홍게라고 합니다. 홍게. 빨간색 개인데, 얘네들은 번식기가 되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거기로 모여들어요. 그 육지로 올라오거든요. 숲에서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밑에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몇백만 마리가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막 그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도로나 집 같은 데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러나 봐요. 예, 그래서 막 자동차가 막 다니면서 얘네들 깔아뭉개면 시체가 막 질비하고 막 이런 거 예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러 뭐 관광 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합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이거 키위인 줄 알았는데, 키위가 아니라, 로드하우 뜸북이라고 하는 해서, 여러분, 로드하우라 섬이 여기에 지금 작은 섬이 하나 있나 봐요. 거기 사는 뜸북인데, 굉장히, 희귀한 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멸종 위기. 지금 여기 보면, 로드하우 섬 뜸북이가 1834년에 멸종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발견된 것 같습니다. 몇 마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 220마리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진짜 멸종 바로 직전까지 가 있고 뜸북인데 여러분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섬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뭐 이런 거뭐 벌레라든지 이런 거 주워 먹고 사는 쪽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날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개도 거의 퇴화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펭귄도 삽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참고로요. 펭귄이 뭐 26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뭐그 남극 북극 추운 데 사는 건몇 종류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펭귄도 귀엽게 생겼네.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호주에서 사는 진짜 엄청나게 큰 나방. 6.5cm라고 하네요. 와, 진짜. 그래서 윙스팬이 6.5cm인 거키 크죠. 징그럽겠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왜 있겠습니까? 부엉이 같은 동물들, 그쵸? 야행성이잖아요, 남아공은. 그래서, 뭐 어떤, 새들에게 잡아먹으러 왔다가, 이거, 큰 얼굴, 눈 같은 거 보고서, 이거 뭐야?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 뭐지? 큰 청개구리죠. 굉장히 커요. 손바닥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에 대해서 다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보니까 이 피부 같은 것들이 지금 그 HIV 바이러스, 그죠? 에이즈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이러한 게 있어서 지금 뭐 연구가 되고 있나 봐요. 신기하죠,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청개구리. 우리나라 청개구리가 진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얘는 진짜 엄청 큽니다. 또 섬에 있어서 특이하게 지정한 케이스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재밌어요. 이거는 이거 파리 종류인데 이거 눈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진화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수컷끼리 이렇게 서로 눈을 재본 다음에 더 길수록 짝짓기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크 이렇게 눈이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눈이 여기 있으면 좀 생존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죠? 진짜 잘 사물이 잘 눈에 보일까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는 옛날에 존재했던 그건데 지금 이거 그 상상도화인 것 같은데 뭐뼈 화석 같은 걸 보고서 그죠? 보고서 재구성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컸던 그런 동물이었다고 하네요. 그죠? 굉장히 컸던 원뱃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동물이고, 그리고 유대류였나 봅니다, 이것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주머니 쥐죠? 주머니 쥐. 그죠? 여러분, 유대류입니다, 유대류. 포유류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대륙에는 포유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태적 지위를 호주에서는 유대류가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쥐는 주머니 쥐가 있고, 그 다음에 구대륙에서 날다람 쥐가 있으면, 호주에는 주머니 날다람 쥐, 그 다음에 뭐, 구대륙에 사슴이 있으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무슨 캥거루가 있고, 그죠? 비슷한 생태적 지위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육식동물은, 호주에는 왜 그러면 육식동물 포유류는 없냐? 그런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옛날에 이게 주머니 늑대입니다. 지금 멸종됐는데 얘 주머니 가지고 있어요. 늑대인데 대단하죠. 얘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 늑대처럼 아주 포악한 동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서 죽였나 봐요. 근데 이건 유대류예요. 우리의 그 구대륙에서 늑대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여기서는 이 주머니 늑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주는 진짜 되게 신기한 쥐들이 진짜 신기한 생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또 그렇죠? 그레이터 빌비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오리너구리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난생 포유류, 단공류라고 합니다. 단공류. 포유류보다 훨씬 더 원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동물인데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알을 낳죠. 그리고 새끼가 깨면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젖이 이렇게 젖꼭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무슨 젖 가시같이 생긴 무슨 젖그 털이 변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젖이 막 스며 나온다고 그러죠. 그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되게 특이한 동물이죠. 이름도 이상하죠. 오리너구리. 오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 오리처럼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머니 늑대. 그다음에 이런 쥐들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 이런 진짜 신기한 동물이 많은 게 바로 호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